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리하. 오늘은 강성동 고등어 볼락을 어떻게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뭘로 찍냐? 낭만나시군이 항상 회를 뜨는데요. 강성동은 피를 먼저 빼고 비늘을 벗겨야 합니다. 비늘도 엄청 크고 두꺼워요. 발이 안 들어갖고. 아줌마는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뜨는 거야.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네. 고기부터 쑤시면 되는 거야? 응. 사공이 많다, 우리가. 우리가 사공이 많아. 여기 넣고. 아, 이게 도마가 높아야 되는 거지. 아. 아깝긴 하다. 칼이 안 들어가, 이게. 아, 저렇게 들어, 아하! 이렇게 하고. 오케이. 알겠어. 이게 눌리고. 뼈를 타고. 이렇게 힘들게 뜬 귀한 강성동 회로 회무침을 먹자네요. 세상에나. 회무침 안 하면 안 돼? 그냥 바로 싸먹고 싶어. 와, 이 영롱한 자태다. 와. 우리 걔도 그때 영상 있는데? 그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지. 뭐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치 나쁜데. 그때는 아, 지치? 지치 나쁘고 뭐야. 지치. 그때 영도 진짜 겁나 웃겼지. 앞으로 감생이 잡고. 어, 맞아. 겁나 웃겼지, 그때. 자기만 못 잡고. 뭐 검색 뭐 하셔봤어. 근데 다 방생 사이즈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아니 방생 사이즈가 25인데 25짜리도 그냥 풀어줬다고. 우리는 큰 것만 갖고. 작년에 살려준 게 지금 34까지 큰 거야. 커 갖고 온 거야. 거의 이거. 우리 믿어. 아유. 이 기적을 믿는다. 회를 뜰 때는 최대한 물에 닿지 않게 해야 비리지 않다고 해요. 와, 저쪽에 뼈도. 네. 오호. 나 뜰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이만이었나? 거짓말이 자동으로 불러.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그. 아, 맞아. 그렇게 하라 했지. 아, 그럼 저거는 버리는 거야? 갑자기 버리는 거야. 아니, 그 끝에 그 살을? 이거는. 와, 대박. 아, 웃겨. 아니, 근데 약간 떡볶이 같은데. 악마의 레시피가 딴 생각 하는 건가? 어, 굶는 거 아니야? 가는 거야. 난 가는 것만 좋아. 굶는 거 잘하시나? 굶는 거 아니야? 정말 칼질하기 힘드네. 원래 굶는 게 떡 그거 아니지? 조심해라. 진짜 불안해 죽겠네. 아, 뼈가 있어. 아, 이걸 잡아줘야 되겠다. 야, 조림은 거의 안 하니까. 도마를 잡아줬어. 그치, 뭐, 집에서 조림해. 전 그때 조림 잘하던데. 뷔페집이고. 옆에서 고등어 묵은지 조림하던가 말던가 열심히 회만 뜨는 낭만나시고. 껍질 벗기는 부분이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우와. 그냥 다 씹어먹고 싶다. 뭐라고? 직접 회 뜨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너무 맛있기에. 나 그거 나 한번 해보면 안 돼? 뭘? 그거 내가 또? 하지마. 까만 살 날아가. 계속 깐족거리는 허참질. 얘한테 시키니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 킨다. 자꾸 약 올리지 마라. 빨리 킨다. 아! 열받아. 아,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이 시간에 라이브를 켰어요? 해서 어, 남편이 낚시 가요? 그랬더니 아 이제 그때서 아 이제 먹기 좋게 썰어야겠죠? 만져보면 가운데 가시가 있는데요. 썰기 전에 제거해줍니다. 생방에서 썰을 풀어. 그럼 내가 녹화해서 쓰면 돼. 왜? 왜? 이야. 이야, 와우. 해보지? 그건 나도 썰겠다. 너는 손을 썰잖아. 한번 싸워 진짜? 오랜만에 싸우는 거 보여줘. 피가? 그렇지. 어. 밑에만 양념이 타지. 나 저거 망한 거 같아. 이거 망했어. 단맛으로 먹어. 탕을 내야 돼. 이거 떡볶인데 그럼? 김치가 밑에 탄 거야. 뭐가 탔든가. 저희 남편 허찜질이 배고파서 빨리 하려다가 조금 태웠어요. 요리를 못하는 다리미 탓도 크죠. 많이 하려고 얇게 쓰고 했는데 갑자기 물이 나오니까 나도 당황이 된 거야. 거기서 국이 된 거지. 근데 국물을 빼니까 그 무가 탄 거지. 김치를 걷어내자. 그냥 고등어 조림만 하지. 그냥 김치 아깝다. 그 사이 먹기 좋게 회를 다 썰은 낭만나시고. 양밖에 안 돼. 엄청 많이 나온 거지. 자 이제 끝. 이번에는 그냥 회로 먹자고 했던 다리미가 극찬을 했다. 회무침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끄트리만 탔대. 양쪽 끄트리만 땄구만. 어, 탄 것만 버려 그러면. 1차도 안 돼. 고사리가 없고. 고사리 살리면 되지.
탄 고등어 묵은짐 조림 신경 쓰랴 회무침 마랴 고생이 많아. 그나저나 초장도 참 이쁘게 뿌린다. 고등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와 고등어 진짜 맛있다 이거. 초장 넣고 참기름 넣고 설탕도 넣으셔도 됩니다. 고등어만 건져. 와 고등어 진짜 맛있다. 미안해 다시야 내가 요리를 못해. 맛있다고? 고등어 진짜 맛있다. 와 도사리는? 도사리 참맛 나. 이게 참맛만 안 나면 괜찮거든. 여기에 식초를 더 넣어주세요. 아, 그래도 먹을만해요. 여러 성분은 괜찮아. 무하고 당근만 건지지 마. 계획이 이게 빨리 뭐 빨리 해갖고 먹자고 한 거였는데 갑자기 물이 나오면서 망하기 시작한 거야. 표정 봐. 집에 전분가루 없어? 졸이기 귀찮으면 물에 전분 좀 섞어갖고 부어. 표정 더 넣어줘? 아니 뭐 저런 거 같은데? 그냥 고춧가루 살짝 넣자 빨개지려고. 조림을 못할 뿐이지. 잘했는데 저번에 잘했는데? 다른 거는? 내가 조림을 못할 뿐이지. 잘했잖아 자기.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요리에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이었는데 힘없이 무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웠었죠. 그래도 맛있다. 무는 먹지 마요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묵은지 있으니까 단맛이 배서 그렇지. 그냥 불맛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돼요. 식초? 아... 뭐라도 잘해야 될 텐데. 몰라 이제 막 가는 거야. 막 하는 거 맞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요리 잘하는 남편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아 맛있겠다. 김치 완전 대박. 대박 대박. 맛있다. 형 맛있다니까? 맛있는데 왜 단맛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단맛 때문에 그래. 맛있어. 양념이랑 맛있어. 아, 진짜 고등어 조림 맛나. 이대로 가져가서 먹을 거야? 아니 원래 여기 살짝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데코로 뿌리는 거야. 이걸 모르고 있었던 일인 나 주부 맞아? 드디어 회무침이 완성되었네요. 접시에 이쁘게 담아볼까요? 힘들게 강성동 회를 뜨고 양념에 묻혀 완성된 회무침의 맛은? 강성동 회가 정말 싱싱해서 채소와 씹히는 식감이 좋았고 비린내 없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새콤달콤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고등어 묵은지 조림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타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골라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시중에 파는 고등어와 달리 살이 많았고 부드러우면서 약간 쫄깃한 그런 식감이었습니다. 고등어 살을 묵은지와 고사리에 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완전 밥도둑. 오히려 회무침이 조금 남았고 이 고등어 묵은지 조림을 남김없이 다 먹었답니다. 고등어는 총 50마리를 잡았는데 지인들한테 좀 주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손질하여 굵은 소금을 뿌리고 냉동 보관 중인데요. 최근에 한번 구워 먹어봤는데 간도 딱 맞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볼락 작은 거 두 마리도 먹었는데 정말 생선구이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볼락 3자는 강성돔하고도 안 바꾼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볼락구이는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리미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